안녕하십니까, 박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빌딩 투자를 하실 때 매입자금에 대한 그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대부분 보면 뭐, 아, 내가 100억짜리 건물 살려면 얼마 정도 있어야 내 100억짜리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 고민들의 일부분을 조금 해결하는 시간으로 시간을 좀 꾸며봤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매매가 100억 기준으로 소유자금이 어떤 게 들어가고 또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는데, 그 설명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게,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아주 노멀한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별로 또 입지별로 이게 감정가도 다 다르고 보유하고 계신 자산 현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 또 어떤 형태로 매입을 하느냐, 예를 들면 개인으로 하시는지 그 법인으로 하시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매입자금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건 일반적인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억짜리 건물을 사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계약금 10%는 필요하시겠죠. 계약금 10%가 필요하고, 이제 뭐 진행하시면서 잔금 일정에 따라서 중도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잔금을 치르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뭐 그 들어가는 돈 동일합니다. 시점이 다를 뿐이지. 100억짜리 그 건물에 현재 건물이 전체하고 있고 이미 임차인이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임대 보증금이 있겠죠. 그러면 매매가 100억에서 임대 보증금을 제외하고 이제 잔금을 치르시게 되는데, 그러면 95억이 들어가겠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건물을 사실 때는 주택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택은 건물 부가세라는 게 발생이 안 되는데, 상업용 부동산, 빌딩은 건물 부가세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일반인분들은 경험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자금 계획에서 가끔 그 누락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런데 빌딩은 건물 부가세가 발생한다. 그래서 자금 계획을 세우실 때 부가세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면 추가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급을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임대 사업자를 내셔서 기존에 임차인을 그 사업자 포괄 양도 양수를 하시는 경우는 부가세를 주고받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기 부가세를 제외하고 잔금을 치르시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이제 추가로 그 자금 부담은 없게 되세요. 그리고 이제 금융 차익금은 여기에 이제 70억이라고 명기를 해놨는데, 그거는 100억짜리 건물 사셨을 때 그 100억을 감정평가를 다 받으셨다는 전제하에 감정평가 금액의 70%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이제 명기해놓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금융차익금은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계신, 보유하고 계신 자산에 따라서도 많이 틀리고요.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그 지금까지 금융거래를 얼마나 또 잘 하셨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신용도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매입하시는 형태, 예를 들면 개인으로 매입하시는 거하고 법인으로 매입하시는 거에 따라서 이 금융차익금의 규모가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처음에 건물 매입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마음에 드는 건물이 그 생기셨을 때 이 매입 자금 계획에 대해서 꼼꼼히 좀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어떻게 건물을 매입하실지, 또 여러분들 보유 자산이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 여러분들 신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미리 좀 그 검토하셔서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그 자금에 문제가 없이 그 건물 매입을 하실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건물 매입하시고 나서 등기를 하시게 되는데, 등기하실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해오시면서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뭐 취등록세, 그 다음에 뭐 법무사 등 그 인지세, 뭐 매입 채권, 그 수수료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고, 또 그 중개 수수료도 발생하겠죠. 그런 비용까지 하면 지금 여기 시트 보시면 알겠지만 한 30억 5,8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금액의 한 30% 정도를 일반적인 준비 자금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임대 보증금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뭐 세금하고 이런 부분도 좀 그 상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가신 부분은 매각 금액의 한 30% 정도 준비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100억짜리 건물을 사실 수 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매입하시고 나서도 준비하셔야 되는 자금이 있어요. 임차인이 있어서 임대료를 받긴 하겠지만
그 임대료하고 소요되는 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하셔서 미리 좀 수익률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70억 빌리셨으니까 이자 내셔야죠. 매달 내시는 이자를 저희는 현재 이제 3%로 기준했는데,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서 한 4% 정도 보신다고 하시면 2천만 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금리가 1% 정도 오르게 되면 월 한 2천만 원 정도 내셔야 되니까 임대료가 한 2천만 원 이상은 나와야 내 돈이 추가로 나가는 일이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부분도 지금 여기 시트상에는 아주 그림이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월 3천만 원 정도 이제 임대 수입이 있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연간 한 3% 정도, 3.6% 정도의 수익률로 본 것 같아요. 이런 정도 건물이면 내가 은행에 이자를 한 2천만 원 지불하고도 매월 한 1천만 원 정도는 여유가 좀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 계약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임대차 계약서도 분명히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 뭐 임대 계약의 특기사항들이 많이 있죠. 뭐 렌트 프리도 있을 수 있고, 뭐 매년간 뭐 임대료를 할인해 주는 조건, 아니면 5년 이후 2-3년 후에 임대를 인상하는 조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좀 꼼꼼히 확인하시고 빌딩 매입을 좀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지금 그 수입들이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뭐 광고탑, 광고판들 많이 붙이시죠. 뭐 광고판 수입도 있고 주차장 수입도 있을 수 있고, 통신 중계기를 설치해서 연간 수입을 그 올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꼼꼼히 체크하신다고 하시면 뭐 크게 뭐 어려운 점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빌딩 매매하실 때 그 꼭 한번 기존의 소유자한테 물어보실 내용이 건물 보수 내역을 꼭 좀 달라고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매년 내가 일정하게 들어가는 보수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도 감안하셔야 실제 수익률을 따져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예 이제 신축을 하시거나 그 리모델링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그 기존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는 그 건물 보수 내역을 좀 확인하셔서 그 검토해 보시는 것도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기에 나온 이제 수익률은 가상의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주의하실 점은 그렇습니다. 매입 자금, 그 초기 준비 자금이라고 돼 있는데 꼭 30억이 필요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20억, 15억 정도로도 매입이 가능하신 분도 있고요. 예를 들면 금융차익금이 예를 들어서 85억 정도까지도 가능하신 분도 있고, 70억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70억을 못해서 한 60억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도 있고, 매입하시는 분의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건물 매입 전에,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보고 가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법인으로 사시는 분들은 이제 팁인데, 취등록세 내실 때 그 매매 수수료가 취등록세에 포함돼서 나옵니다. 요일대로. 그래서 그 부분도 사전에 좀 체크를 하시면 뭔가 이제 좀 절세하는 방안도 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 세금 계산하실 때 아마 뭐 세무사 쪽이나 법무사 쪽에서 미리 그 검토를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미리 확인하셔서 자금 준비에 좀 차질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Yeah.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